안녕하세요. 이날은 다큐멘터리 영화 에어를 봤습니다.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이 만나 에어 조던 브랜드를 만들고 오늘날의 대중적인 스니커즈 문화를 성장시킨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와! 마사장! 와! 나이키! 와! 에어 조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는 요소는 다 들어있죠. 예고편을 안 봐서 출연 배우 목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이거 액션 영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액션 부분은 전혀 없고 순수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어른들의 사정이 담겨있는 영화예요. 하지만 마이클 없는 조던 영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거 농구 영화 아닙니다. 한국의 컨텐츠로 표현하면 스토브리그처럼 스포츠 자체가 아닌 스포츠 외적인 이야기예요. 영화는 데뷔 전에 잼민이 마이클 조던과 듣보잡 나이키의 윈윈 게임을 다룹니다. 당시의 마이클은 NBA 경기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 그 자체였습니다. 성능만 발표한 미지의 신제품 같은 느낌일까요? 1980년대 농구화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 컨버스와 아디다스는 당시 NBA 드래프트 3위였던 조던과 계약을 노리는 중입니다. 나이키와 마이클의 계약은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패할 뻔했지만 어찌저찌 계약에 성공합니다. 경기도 뛰지 않은 뉴비 마이클에게 25만 달러라는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 업계 최초로 선수에게 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엥? 이 영화는 철저하게 나이키와 마이클의 기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엔딩은 지금의 에어조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돌려돌려 돌림판 메타인데 나이키의 배팅은 성공했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이 계약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업계 1위의 나이키와 리빙 레전드 마이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잼미니 마이클은 아디다스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와 소울메이트가 된 겁니다. 진짜 승리자는 이 계약을 조율한 마이클의 엄마 글로리스 조던일지도 몰라요. 영화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2019년도까지 쓰였던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에 대하여 잠시 언급을 하는데 미국의 연쇄살인범이 사형 직전에 말했던 Let's Do It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으로 나이키의 점유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이키의 승시 마크는 대학원생에게 의뢰해서 35달러에 만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약 200달러인데 지금이나 과거나 대학원생은... 나이키는 이 로고를 만든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감사의 표시로 나이키 문양의 다이아 반지와 주식 500주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둘, 영화 내에서 마이클의 배역은 실루엣만 5분 정도 나오고 대사도 2개뿐입니다. 그럼에도 마이클 조던 본인이 출연진을 만나러 와서 영화 촬영을 축하하고 영화 제작에 여러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머니 역 배우의 추천입니다. 싱크로가 미쳤어요. 셋, 에어는 아마존 프라임 OTT 전용으로 출시 예정이었으나 내부 시사회에서 개꿀잼 몰카급이라 극장 상영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인 공감할 수 없는 공감대를 요구하는 공정한 영화들과 달리 진짜로 개꿀잼이에요. 끝으로 북미에서는 슈퍼마리오 무비랑 개봉일이 겹쳐 관람객이 분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어는 화려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흥행에 성공할지 궁금해지는 영화예요. 뭐요? 아무튼간 잘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